안녕하세요. 마음행복 아틀리입니다. 오늘은 어떤 그림을 그릴까 생각하다가 가을 하면 열매 맺는 계절이라 생각이 들어서 베리류를 찾아봤어요. 대부분의 베리들은 가을에 열매를 맺더라고요. 참으로 다양한 베리들이 많았는데 사진을 찾다가 블랙베리를 그리기로 했답니다. 오른편에 보이는 사진이 블랙베리 사진인데, 아마도 까맣게 열매가 익기 전에는 연두색, 점차 붉은색, 그리고 까만색, 이렇게 열매가 익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베리들이 색이 여러 가지라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베리를 그리기 전에 제가 2022년도 DIY 달력을 만들고 있는데, 한번 여기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그림 중에서도 함께 그리고 싶은 그림들이 몇개 있어요. 그 중에 여기 5월 달에 제가 원래는 딸기를 그릴까 하다가 딸기가 이제 나오는 계절이 4월, 5월 그렇게 되는데 딸기는 제가 좀 그려봐서 여기 한번 딸기 대신에 베리를 그렸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각각의 달에 어울릴 만한 그림들을 생각해 보면서 분위기에 맞춰서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2월 달에는 발렌타인데이가 있으니까 하트. 그리고 3월은 봄이 오니까 나비. 4월은 데이지가 피는 계절. 그리고 5월은 딸기가 나오는 계절, 6월은 장미꽃 계절, 7월은 파랗게 시원하게 파란 꽃으로 등등등 그렇게 그려봤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5월달에 베리를 그렸는데 이 5월달 베리 그리는 방법과 오늘 그리려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두 방법을 소개한 다음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캘리그라피도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달력에 보이는 베리 그림을 그렸던 방법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스케치를 할게요. 약간 타원형으로 그려준 후에 꼭지를 그립니다. 자, 두 개를 그려놓을게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그릴 거니까 이제 베리 두 개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붓은 바바라 78 시리즈 6호와 라파엘 8504호. 붓두 개를 가지고 그려볼게요. 자, 먼저 빨간 열매를 그리기 위해서 색을 조색해 보겠습니다. 색은 빨간색과 레드 라이트 그리고 프러시안 블루 요세 가지 색을 농도를 적절하게 섞어서 버건디 색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만들다 보니까 요게 좀 어두운 것 같아서 요게 좀 크림슨 레이크를 조금 더 섞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만든 색을 조금 진하게 붓에 묻힌 다음에 동그라미 하나를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깨끗한 붓으로, 물만 묻은 깨끗한 붓으로, 지금 그렸던 동그라미에 있는 물감만을 가지고 그 주변 동그라미를 계속 이어서 그려줍니다. 자, 먼저 어두운 쪽 동그라미를 먼저 그려주는 게 좋겠죠? 처음에는 조금 색이 진하게 나오다가 점점 갈수록 색이 흐려질 테니까요. 밝은 쪽은 좀 나중에 그리고 먼저 어두운 쪽 먼저 이렇게 그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그리고 있고요. 그리다 보면 물기가 조금 없어지니까 자, 물기가 없어졌을 때는 다시 물통에 붓 끝만 물을 살짝 묻히고 팔레트에 이 물감을 붓 자체에 있는 물감을 이렇게 다시 섞어준다는 느낌으로 한번 이렇게 휘저어준 다음에 동그라미를 계속 그려줍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요. 자, 그런 다음에 조금 진한 붉은색으로 어두운 곳 부분, 명암이 어두운 곳에 자, 붓으로 톡톡 찍어줍니다. 그러면 아직 물기가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번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열매가 명암도 표현되고 쉽게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림이 거의 다 이제 다 완성이 됐네요. 자, 조금 어둡게 보이는 부분에 조금 더 자, 붓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꼭지는 샙그린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배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 윤곽 중에서 어두운 곳 위주로 물감을 한번 올려볼게요. 자, 어둡게 명암이 들어간 곳 위주로 물감을 올린 후에 붓을 물로 씻어주고 물기를 조금 빼줍니다. 이때 물기가 너무 흥건히 많으면 안 되고요. 또 너무 적어도 안 되고, 자, 적절한 물기로 전체를 붓칠을 해줍니다. 베리 전체에. 자, 붓칠을 할 때는 처음에 그렸던 물감을 살살 풀어주는 방법으로 붓칠을 해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좀 더 어둡게 느껴지고 좀 더 명암을 넣어줘야 되겠다 싶은 부분에 조금 더 색을 올려줍니다. 약간 더 어둡게 올려줍니다. 아니면 그대로 하셔도 되고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말려줘요. 완전히 마를 때까지. 자, 그동안 꼭지를 그려볼게요. 자, 샙그린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꼭지를 그렸습니다. 자, 완전히 말립니다. 자, 이제 완전히 말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물감을 다시 묻혀서, 자, 첫 번째 방법에 동그라미 그렸던 방법처럼, 자, 전체적으로 동그라미를 그려줄게요. 자, 그런데 동그라미를 그릴 때 저는 약간 어두운 명암이 가장 어두운 부분은 조금 더 진한 물감을 올려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 동그라미를 그려주는데 밝은 부분에는 너무 진하게 이렇게 동그라미를 올려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명암을 생각하면서 약간 어두운 부분은 좀 진한 색으로 동그라미를 그려주고 약간 밝은 부분에는 물감을 조금 빼준 다음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좀 연하게 그려줍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그리는 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를 다 그린 다음에는 약간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두운 부분을 위주로 색을 좀 더 올려줘도 되고 조금 동그라미가 너무 어색하다 싶으면 붓을 물로 깨끗이 씻어서 약간 색을 풀어주는 방법도 해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둡게 보이는 부분에 조금 더 색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베리도 완성됐습니다. 자, 오늘 그림은 두 번째 방법으로 그릴 거고요. 종 긁기도 한번 써볼게요. 오늘 사용할 종이는 파브리아노 뉴 워터칼라 코튼 25% 함유된 종이입니다. 종이가 상당히 가성비 좋은 종이고요. 요런 뭐 열매 그림이라든지 꽃 그림 요런 거 그리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저렴해서 수채화 연습하기에 참 좋은 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종이가 너무 커서 저는 한 반으로 잘라서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그림에 보이는 블랙베리를 스케치로 한번 옮겨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으로 보이는 그림을 한번 그려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이제 채색을 한번 해 볼게요. 스케치하는 과정은 생략을 했어요. 시간이 너무 걸려서요. 자, 채색을 하겠습니다. 붉은 열매 부분 먼저 색을 칠해 보겠습니다. 색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붉은색 먼저 칠해 볼 거고요. 아까처럼 조색을 다시 해 볼 건데, 자, 여기에 크림신을 조금 더 섞어서 그려 볼게요. 여기 좀 밝게 보이는 부분의 열매는 조금 물을 더 많이 섞거나 아니면 좀 밝은 색을 조금 더 섞어주고, 어두운 부분에 보이는 열매는 좀 진하게 물감을 만들거나 프러시안 블루 조금 더 섞어서 어두운 색을 조금 만들어서 진한 색으로 이렇게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계속 한번 칠해 볼게요. 붉은 열매 부분은 일단 여기까지만 그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록색, 연두색 부분 열매를 그려볼 텐데요. 여기 색은 후컬스 그린을 기본으로 해서 좀 더 밝고 연한 부분은 레몬 옐로우를 섞어주고, 좀 더 진하고 어두운 부분은 프러시안 블루나 울트라마린을 섞어서 좀 진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열매가 익어가는 과정에서 이 연두색 그 열매가 붉은색 열매로 바뀌어가는 과정에 있는 그런 열매 부분도 있어서 그것도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블랙베리를 그릴 텐데, 블랙베리 색은 세피아에 프러시안 블루를 섞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두 가지 색을 섞어서 블랙베리를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이제 블랙베리까지 완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베리들을
이제 세부 묘사 해줄게요. 세부 묘사는 그 동그라미를 그려주는 거죠. 아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동그라미를 명암에 따라서 좀 더 진하게 아니면 좀 더 연하게 약간씩 조절도 하고 아니면 진한 부분부터 그리기 시작하면 흐린 부분, 연한 부분에 가서는 물감이 많이 빠지니까 이렇게 좀 연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조절하면서 그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열매 부분은 이제 모두 완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지랑 나뭇잎 나머지 부분 그려볼게요.
블랙베리 나뭇가지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그림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 자, 열매 그리기 오늘 어땠나요? 모두 완성했는데 색깔이 예쁘게 잘 칠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좋은 글귀 한번 써볼게요. 오늘의 글귀는 빨강머리 애니 한 말 중에 마음에 와닿는 글귀가 있어서 써보려고 합니다. 내일은 아직 아무것도 실패하지 않은 하루라고 생각하면 기쁘지 않아요? 요런 글귀인데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왠지 위로가 되고 희망이 생기는 그러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글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켈리도 완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그림과 함께 가까이서 한번 볼게요. 가을을 맞아 열매 그림 한번 그려봤습니다. 오늘 그림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나요? 저는 새로운 그림이라 그런지 오늘도 마음에 꼭 듭니다. 자, 그러면 그림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에도 더 예쁘고 새로운 그림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모두 안녕. 다음에 만나요.